그냥 약간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에.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20대, 그러니까 대학생이 된 이후로 따뜻한 엄마가 해주는 밥과 재워주는 집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진짜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네. 사실 아까부터 이것도 먹고 있었어요. 오늘 대박 신기한 거. 대박 신기한 거 하나 사왔는데, 아까 다른 과자도 사오면서, 또 다이어트 한다고 몇개안 사야지, 안 사야지 했는데, 또 사고 말았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떡볶이 맛 아몬드예요. 떡볶이 맛 아몬드. 아, 오늘 이거 술은요, 여러분, 이슬톡톡 파인애플 맛이에요. 네. 파인애플 맛. 이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나 요거는 또 먹을 것 같아. 봐봐. 내가 이거 맛을 먼저 먹어보고 꼭 얘기해줄게. 나 이거 예쁘게 자르고 싶은데. 그리고 이게 병이야, 병.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봐봐, 기다려봐. 떡볶이 맛이라는데, 아몬드가. 자, 먹을게요. 살짝 매운맛이 나네. 이거 그냥 먹으면 떡볶이 맛이 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엄청 막 떡볶이 맛이 강하진 않고. 근데 왜 아몬드를 떡볶이 맛으로 만들 생각을 했을까? 그쵸? 모르겠어요. 그냥 신기템이라, 신기반기템이라 한번 사봤어요. 아, 오랜만에 또 이렇게 앉아서 찍는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저기 침대 앉아서 좀 찍고 싶었는데, 지금 방이 장난이 아니게 더러워요. 네, 조만간 이사를 갈 계획이라 집이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제가, 사실 이 홈스토크를 찍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제가 최근에 깨달은 점, 혼자 좀 우울했다가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킨 거예요. 네. 근데 결론은 우울 모드가 되면 안 된다는 거. 네. 아시죠? 여러분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거니까,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왜 제가 조금 우울했냐면요. 최근에 이사를 알아보고 또 준비를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어요. 네, 아시겠지만, 뭐, 인간이 걱정해야 할두 가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가 돈이고 두 번째가 뭐, 인간관계 아니겠어요? 네. 저는 제가 이번에 이걸 찾아보면서 이게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제가 언제 서른이 넘었는지 그런 실감이 아직도 제가 30대라는 게 가끔 실감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혼자 하는 사실 저는 여동생을 살지만, 이렇게 따로 독립해서 사는 게, 이사를 하는 게한네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서울에 올라와서 거의 또 기숙사 생활, 학생 때는 기숙사 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이사가 익숙해요, 사실. 네, 독립해서 자취를 한 것도 오래되었고, 월세 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 것도 오래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월세 살이를 오래 할줄 몰랐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꿈꿨던 30대는 제 집이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너무 큰걸 바랬나? 그냥 약간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에.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20대, 그러니까 대학생이
대학생이 된 이후로 따뜻한 엄마가 해주는 밥과 재워주는 집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진짜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네, 저는 20살 때부터 먹고 사는 걱정을 계속 했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저는 월세를 내야 했고 돈을 내가 벌어야 됐고 어찌됐던 집에서 저를 서울에 올라올 때 도와줄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네 밑에 동생들도 둘이나 있고 네, 맏이로서 또 장녀의 장녀의 어떤 책임감이랄까 나 정도로 이렇게 10년 넘게 혼자 자취하면서 혼자 산 거면 대단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독립적인 여성 아니에요? 네,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는지. 근데 뭐 참 그게 이런 얘기할 때마다 그래요. 부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이라서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 오, 어떻게 저렇게 사나 싶을 만큼 대단하게 사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또 세상에 힘든 사람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쵸? 너무 상대적이라 늘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왜 우린 되게 자기보다 더 잘 사는 더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스스로 내 인생을 나쁜 생각으로 갉아먹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먹은 게 아니라 그러기로 누군가는 20대 때 크게 성공해서 정말 몇백억의 기업을 일구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요즘은. 네. 그런 거 보면 우아하다가도 솔직히 부럽기도 하고, 솔직한 마음에서 조금은 배 아픈 마음도 들기도 하고, 아니, 그 친구, 그분의 노력에 어떤,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냥 나는 뭐 했나. 그런 비교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좀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왜, 와, 어떻게 쟤는 전화에 저런 걸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막 20대 초, 중반에 막 기업 사업을 해서 막 대표에 되고 막 그러면요. 네. 그래서 스스로를 저는 많이 아프게 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이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현재의 나이. 그게 20대든, 30대든 또 그 혹은 40대든 간에 그 이상이든 간에 왜 되게 저는 10대 때도 그랬거든요. 아유 난 너무 벌써 나이가 많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그랬었어요. 20대 때도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무 나이가 많지 않나? 근데 30대가 되니까 좀 마인드가 좀 달라지더라고. 난 이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 일하는 독립 근무자다 보니까 이제 그런 뭐랄까요? 뭐 이렇게 승급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없잖아요. 뭐 대리를 달고 과장 달고 뭐 올라가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조금 더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주체적으로 뭐 제가 대표니까 내 인생에 그리고 제가 어떤 사업을 하든 내가 오너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미디어가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기사거리죠. 여러분 제일 기사화하기 쉬운 부분들이 나이잖아요. 젊은 나이에 성공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아, 나는 아직도 이 나이에 이러고 있는데 쟤는 뭐하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근데요. 이게 한 10년을 세 바퀴 돌고 나면 어느 정도 뭔가 인생의 패턴이 보이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그 어릴 때 성공한 친구들이 늘 그 이후 10년, 20년, 30년까지 늘 해피해피 엔딩하지 않아요. 인생은 지금 확 올라갔다면 다시 떨어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게 보니까 만약에 그게 정말 내가 제대로 이룬 성과라면 그게 끝까지 지켜질 수 있는데 또 그 사람의 그걸 그렇게 읽어낸 사람의 마인드가 옳다면 그걸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게 거품인 경우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이 잘못돼서
한순간에 이루었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뭐 미디어에서 얼마나 안 좋은 얘기들이 또 많이 나와요. 그쵸? 뭐 마약과 관련된 일들도 그렇고, 그쵸? 성적인 섹슈얼한 부분들도 그렇고 보면 늘 어떻게 보면 뭔가가 지금 잘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이 막 좌지우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 특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취업 준비생인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러할 것이고, 수험생인 경우에도 더더욱이 그러할 것이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아프게 하거나 나쁘게 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에게 자책을 많이 하죠.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회사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독립적으로 제 속도대로 살고 싶은데 어떤 주변과의 환경에 스스로가 영향을 좀 잘 받는다는 걸 깨닫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런 어떤 주변의 어떤 속도에 맞추지 않고 내 자신을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저는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지난 8년간 굉장히 잘 살아왔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30대지만 제가 아직 30대 같은 느낌이 들진 않지만 스스로는 아직도 꿈이 많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혹시나 20대라면 만약에 벌써부터 직장에 들어가서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사는 거에 대해서 우울해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늦지 않았어요. 혹시 40대 분들, 50대 분들이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결국에 종국의 데스티네이션은 모두가 똑같은 죽음인데 그 죽음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끝나기 전까지는 누구나 똑같이 기회가 열려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30대의 빛을 바라는 사람, 물론 20대의 빛을 바라는 사람도 30대, 40대, 50대, 60대의 빛을 바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저는 그렇다고 믿고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20대 때 아나운서로 일을 시작해서 물론 강사 일, 스피치와 영어를 가르치는 일도 했었고 하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공부하고 또 작가로서 책도 한 권을 냈고 물론 아직 작가라는 말을 붙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지만 그리고 그 이외에 요즘은 새롭게 디지털 드로잉, 일러스트를 그리고 싶어서 그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고 유튜브로서 동영상을 만드는 것까지 하고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 제 꿈,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은 전 세계에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종합적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게 영상을 만드는 일이든 글을 쓰는 일이든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일이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고 저도 똑같은 사람인지라 마음에 어떤 사탄이 들어오면 악마가 들어오면 스스로를 굉장히 괴롭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힘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아까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 인생의 두 가지 큰 문제, 인간관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나의 모든 직업은 타인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인간은 이 세상에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고 사는 거죠. 그렇죠?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요리를 해서 누구한테 먹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어떤 비즈니스든 그것들을 소비해줄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의사는 병자가 있기 때문에 의사 일을 하는 거죠. 네, 돈을 버는 것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이유는 타인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돈이라는 게 생겨난 이유도 타인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인간관계라는 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는 결론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이 인간관계 돈에 대해서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또 좋은 조언과 에너지를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저도 흙수저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서 네
저도 한 번도 제가 10대 시절에 뭔가 가지고 싶은 걸 쉽게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네. 왜냐면 부모님들께서 그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저도 동생들이 둘이나 있다 보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빨리 저희 부모님 두 분을 한테 두 분이 좀 편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도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저희 아빠는 네, 이사 일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삿짐을 옮기는 일,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에는 또 서서히 하는 일을 좀 오래 하시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안 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빨리. 네. 네, 이상하게 부모님 얘기하면 약간 좀 감정이 그러네요. 네. 지금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든 이유도 제가 10년 뒤에 이 영상을 봤을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아직까지 무언가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의 결과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하는 것, 그것이 답인 것 같고, 또 그렇잖아요. 그 주변을 늘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먼저 앞서고 누군가는 뒤처지는 것, 그걸 보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 좀 내려놓고 내 길, 내 속도대로 가더라도 인생이 굉장히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최근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 내 것이 아닌 것들은 언젠가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진짜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제대로 이루어낸 것들, 내가 조금 편하게 쉽게 가려고 했던 그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그 인간관계도 그렇고 어떠한 일도 그렇고 일시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내가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노력했던 것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제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참 네, 인생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직해요. 네, 아, 또 너무 진지해진 것 같은데. 네, 밤이 되니까 또 진지하네요. 진지충이 돼버렸네요. 네. 어쨌든 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도 먹질 못해. 오늘 여러분들은 30대 꿈나무 언니 누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지속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20대라면, 혹시 지금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늦었지 않나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러지 않으니까요. 지금 저도 꿈꾸잖아요. 네. 30대도 꿈꾸잖아요. 새로운 일들을.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해봐요. 네. 근데 한 번쯤 먹으면 추천할 만해. 추천할 만해요. 추천할 만. 어떻게 또 산으로 조금 간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제가 다시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요즘 일이 너무 많았어서. 사실 이번에 영어 온라인에서 하는 영어 강의를 두 개를 맡게 됐어요. 그 두 개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있다가 오픈을 하게 되면 영어 수업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 혹시 영어가 진짜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강의를 수강해 주셔도 진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스피치 강의를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제가 앞으로 그 디지털 노마드, 글로마드, 그리고 혼자 일하는 근무자들을 위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전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꼭 챙겨보시고 저랑 함께 수다 떠는 시간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책도 지금 또 준비 중인데 왜 이렇게 할 게 많을까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꼭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와중에 그 길에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